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이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대비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 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